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요리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제목은 머스타드 소스 샐러드입니다. 먼저 칼로리와 영양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직접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한 재료가 되겠고요. 이쪽은 기준치 100g당 영양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할 무게가 되겠습니다. 재료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요 분홍색 부분이 소스 재료가 되겠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10g을 사용할 것이고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100g은 100g 안에는 탄수화물이 5.7g, 단백질이 8.6, 지방이 12.3g 들어있다. 요 기준치 영양 성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오던지 아니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포장에 대부분 써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놔야 됩니다. 미리. 우리는 100g을 다쓸건 아니니까 10g 안에는 탄수화물 영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0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 나누기 100 곱하기 10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십자가 표시 나오면 쭉 당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10g, 마찬가지로 10g 넣을 거고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의 양은 작은 경우가 한 15g, 중간 크기가 한 17에서 18g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g만 이용할 거고요. 만약에 15g을 이용하겠다. 좀 늘려서 15g을 하겠다. 그러면은 15로 바꾸고 이 부분에서 10을 15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엔터 치고 다른 부분도 단백질과 지방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저절로 바뀌고요. 원래대로 10g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제가 구입한 거를 이거를 샀는데 보르니에르 홀그레인 머스타드에서 이거는 이마트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요. 뭐 이거 말고 뭐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얘는 그 겨자 씨를 식초에 담가서 발효시킨 다음에 살짝 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이렇게 굵은 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고요. 10g. 그다음에 MCT 오일을 15g. 얘는 지방만 15g 들어있겠죠? MCT 오일도 한번 보실게요. 이 MCT 오일은 제가 아이허브에서 직구했고요. 코코넛 오일에서 중세 지방산만을 추출한 것이 MCT 오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이 14g인데 중세 지방산이 다 14g, 100% 중세 지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프릴릭 애시드와 카프릭 애시드 두 가지 중세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사용한 거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얘네들은 맛과 향이 좀 강해서 머스타드의 그 맛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것 같아서 맛과 향이 없는 MCT 오일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좋아하시면 그것을 사용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룰로스는 설탕 대체 감미료인데요. 15g 사용할 거고요. 이는 탄수화물이 100g 안에 7g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은 이 제품인데 아룰로스. 아룰로스는 과당의 이성체예요. 그래서 OHH 요 위치만 이렇게 살짝 바꿔진 그런 형태인데 설탕 단맛의 약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는 보면 잘 보면 뭐 무화과, 포도 등에 들어 있는 단맛 성분이다 그래 가지고 마치 무화과나 포도에서 추출한 것처럼 느껴지게 써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대부분은 옥수수나 비트슈가에서 추출해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액상 감미료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레몬즙은 레몬에서 직접 짜서 15g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사이다 식초는 5g 넣었고요. 애플사이다 식초도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우리 아이허브에서 직구했습니다. 얘는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게 칼로리나 전혀 제로 없어요. 소금 소량 넣어서 이거를 블렌더로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과일 종류는 사과, 단감, 토마토, 아보카도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고요. 제철 과일 한세 가지 정도 하고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100g에 무려 18.7g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아주 적고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보카도는 거의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세 가지 정도 제철 과일로 60g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생연어 80g 준비하겠고요. 양상추, 라디치오,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 야채 한네 가지 정도. 양상추 25g, 라디치오 12g, 파프리카 25g, 양파 12g. 호두는 25g 정도. 또 견과류도 하루 한줌 정도 먹어주는 게 좋으니까 25g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함량은 탄수화물 총 함량은 썸 기능을 이용해서 요걸 다 더하면 총 탄수화물의 용량이 나오겠고요. 21g 정도 되고 단백질은 24g, 지방은 60g 정도 섭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칼로리는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니까 21 곱하기 4 하면 되겠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 곱하기 4. 그다음에 지방은 곱하기 9 하면 되겠고, 그래서 총 칼로리는 이세 개를 다 합한 이세 개를 다썸 기능을 위해서 합하면 되겠습니다. 727 칼로리 정도 나오고요. 칼로리 비율은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87 나누기 727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100 하면은 총 727g 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가? 11% 정도, 12% 정도 되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13, 곱하기 100 하면 13%, 그다음에 지방이 74% 정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까요?